뭡니까? 뭐하는 짓이야? 몰라물어? 이런 물에는 한 번이면 좋게. 네가 우리 어머니 납치했잖아. 당장 찾아내. 찾아내라고!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? 발뺌을 하시겠다? 나도 애타게 찾고 있으니까 난 돈 그만 피우고 나가. 애타게 찾아? 우리 엄마한테 눈알 가지고 협박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그러지 뭐. 이제 와서 회장 자리 놓친 게 아까워졌다 그건가? 뭐? 봐주는 것도 여기까지야. 나한테 이럴 시간에 장모님이나 찾아. 까딱하다가 황봉철한테 다 넘어갈 참이니까. 뭐야 강길, 이젠 아주 회사를 마음대로 드나들어? 너도 명심해 황세희.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니들 둘 다 절대 가만 안 둬. 평생 살아 숨 쉬는 걸 후회하게 해줄 거니까. 괜찮아요? 가식 떨지 마. 장모님, 당신이 빼돌렸어? 유민 씨야말로 나한테 할 얘기 없어요? 강길이 저러고 나오는 걸 보면 저쪽도 아직 못 찾았나 본데. 대체 어디 가신 거야? 그래, 이제 분 좀 풀렸냐?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. 아휴, 저 뺀질 자식. 참아, 순남 씨 말대로 지금 당장 움직여서 우리한테 득될 게 없어. 회장님 주식까지 다 차혜민 손에 있는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. 아, 아는데 어머니 당한 일만 생각하면 괴로워서. 기다려, 제대로 된 펀치를 날려주자고. 강 대표님! 어? 또 보네요? 요즘 회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? 좀 뒤숭숭해요. 황봉철 전 회장 일도 그렇고 이상한 소문까지 들려서. 해외 투자 회사랑 접촉한단 말이 돌더라고요. 해외 투자 회사요?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옛날이 그립습니다.